1989년 11월 9일, 세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한 장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유럽을 동과 서로 갈라놓은 철의 장벽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이 장벽은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을 물리적으로 동과 서로 나누었고,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역량으로 공산정권이 들어간 동독과 또 민주정치와 자유경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해마다 높아지고 견고해진 그 장벽과 철저한 감시체제로 인해 동독은 복음이 침투하지 못할 곳이라 사람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에게 이 장벽을 허뭅시다! 라고 도전한 지 불과 2년 만에 동서 베를린 그런 시민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이 장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 생각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이 광경을 봤던 그 시민들과 이 광경을 봤던 온 세계의 그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오늘날 독일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고 튼튼하여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예수님에 의해 무너진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이를 지역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갈라 놓았던 벽, 그 벽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주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졌던 이 벽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가장 도덕적으로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거나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선택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바로 할례라는 것을 명하셨고, 또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오래 가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런 의무, 또한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사명을 버리고요, 오직 자신들의 그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외적인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굳어진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문구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완전히,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은요, 완전히 죄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우월성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제약된 삶을 살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지만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나날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 그들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이 그 독립을 하여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외적인 그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그 우월성과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또 멸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모든 그 인간적인 그 요소들에 의해서 나눠졌던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지민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 호칭은요 당시 헬라인들이 자신들의 그 도시 밖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즉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들을 멸시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요 아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신들 같은 그런 동일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쳐냐면 아, 야만인들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들이다 라고 그들은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는 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소수의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주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들로부터 듣는 소리는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무시를 당하고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그 성경에 대한 훈련도 많은 분들 앞에 선 그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이런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이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바울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바울은요, 그 할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그런 친구보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모세의 그런 제자들이라고 그들은 떠들어 대면서도 산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과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것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요,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 개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가졌던 에베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당시 1세기에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했어요.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진정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자들이 바로 당시 1세기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일한 과거의 모습을 갖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야, 이 정도로 예수님 없는 자들은 구제불능이고 이 정도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3절에서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없는 바로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13절 읽을 때 앞에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인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풀이해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장차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절대로 가까이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먼저 나눠져 있는 우리의 그런 내적인 그 마음을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말하는 이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별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흐름을 타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설명한 그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헤롯 성전 안을 보면 그곳에 이방인들의 뜰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그 뜰을 벗어나 더 이상 성전 가까이에 가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담을 쌓고 경고문을 딱 붙여서 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문을 달았던 그 벽을 담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에 가득 찬 관습과 또 엄격한 성전법, 두꺼운 담, 따가운 시선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이방인들을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뭐 부인하셨다라는 그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폐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율법에 덧붙였던 그 모든 이물질들, 모든 그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록된 이 율법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렸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요 더 이상 어떤 출신과 학벌과 파벌과 계급으로 우리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모습, 서로 관용을 베푸는 모습,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나누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그 원수의 관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밖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외국인과 손님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때로는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안 들면요, 어때요?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처럼요,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삶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요, 바로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의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그 벽과 벽을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이 건물의 기초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아주 기초석, 아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요, 이 건물, 세워진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다가 멋있게 세워놨다고 해요. 이런 배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혼자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 하나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이라는 그런 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영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외롭고 초라하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요, 자신과 같이 있어줄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1도 만나보고 2도 만나보고 3도 만나보고 8도 만나보고 9도 만나보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그 친구들마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너는 뭐 가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 싫어. 라는 그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친구는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에 일이라는 친구도 이 영이라는 친구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해줄 그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마찬가지로 거만한 8, 9, 뭐 7 같은 그런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좌절에 빠진 영이란 친구와 일이란 친구가 만나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란 친구와 일이란 친구가 만나자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왜냐하면 일과 영이 만나서 그들은 10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숫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제발 친구가 되어줘 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에 대한 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뭉치고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이나 일은요, 분명히
파리나 구보다는 상당히 초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합하여 이룬 10이라는 숫자는요, 확실히 8과 9보다는 크고 우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요, 주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을 이룬 자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